인생은 참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은 누구도 예외가 없고 또 고난은 특징이 고난을 이기면 또 다른 고난이 몰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고난에 관심이 많고 또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베드로 전서가 고난을 이기는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려면 함께 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세겹줄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시작. 한 사람이면 해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우리인데 그 우리가 누구인가? 오늘 고난을 이기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나그네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나그네다. 여기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졌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디아스포라 그렇게 말하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흩어진 겁니다. 왜 흩어졌느냐? 신앙을 지키려고, 믿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세력은 미미했습니다. 흩어졌다라는 것은 인원이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소수 인원이었고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가르칠 지도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차고 넘치지만 그 당시에는 지도자들이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나그네, 그 나그네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나그네의 자격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나그네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냥 나그네들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유행가의 가사처럼 인생은 나그네길, 왔다가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나그네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나그네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같이 기도하자고 했을 때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참 저는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그네 의식이 필요해요. 어떤 의식이 필요하다? 나그네 의식. 나그네 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덧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실 나그네 의식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은 덧없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향은 영원하죠. 여러분, 이 나그네 의식이 우리의 모든 범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나그네 의식을 갖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그렇게 흩어진 교회들이 점점 부흥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AD 한 4세기경에는 기독교가 꽃을 피웠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5개 중심지가 있었죠.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와 예루살렘,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이 5개 도시가 초대교회의 중심지였습니다. 엄청나게 기독교가 발흥이 되었고 그리고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흔적밖에 남지 않았어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터키와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에 가보세요. 정말 교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돈이죠. 돈. 돈을 갖게 됐어요. 권력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힘을 갖게 되면 이상하게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돼요. 타락하게 된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권력이 생기니까,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교회들이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그네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광야 의식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뭐냐?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교회예요.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뭐 좀 싸울 일이 있어야지. 이게 싸울 건덕지가 있어야지. 정말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싸워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부모가 좀 살만하고 유산 남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쌈박질합니다. 유산을 남겨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광야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의식. 우리도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신앙을 갖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갖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항상 의식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해요? 나그네 의식.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갈 사람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나그네인데 그냥 나그네냐 보통 나그네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산소망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할렐루야.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시며 산소망. 뭐가 있대요? 산소망. 산소망. 여러분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산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적 소망이에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고난이 15번 나오고 소망이 14번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세 본 건 아니에요. 주석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고난이 15번 나오는데 소망이 14번 나온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뭐예요? 소망. 소망.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힘들고 뭐 월세방에 살 수도 있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소망을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의 가난은 가난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 부모님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시골에서 올라올 때 가지고 나온 게 쌀 두 마리하고 뭐 2천 원인가 3천 원 갔다고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부자 됐어요. 우리 집도 보면. 근데 여러분 그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 부모님들이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 소망이 있었어. 소망. 그 소망이 뭐예요? 아들을 목사 만들려는 소망. 정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왜 서울로 왔느냐? 이권희 목사를 목사 만들려고.
우리 세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우리 세 자녀가 다 잘 되고 사위들도 얼마나 믿음이 좋고 훌륭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이 참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부모님들 가운데서 야, 참 내가 해주는 것도 없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녀가 소망이지만 자녀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산소망의 근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산소망의 근거. 여러분 소망을 갖지만 산소망이라고 그러죠. 산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그러한 것과 좀 다른 것이 산소망. 산소망의 근거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세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거듭남.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절망을 가져오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받으면 도리어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 어딥니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절망이 없고 소망만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산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소망이 생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소망 있는 나그네요. 두 번째는 우리는 부자 나그네요. 저는 그렇게 붙여봤어요. 부자 나그네. 여러분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썩지 않는다라는 것은 파괴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더럽히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적으로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다른 말에서 시들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는데요. 이 유업이 뭡니까? 유업이 재산이에요. 재산. 유업이 상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업을 얻을 권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업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를 남겨줍니까? 이 유업이에요. 유업. 영원한 유업. 믿음을 남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뭘 받는 게 없잖아요.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유업을 주십니다. 그 유업이 기업이에요. 기업. 다시 말해서 이것은 미래의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성도는 분명히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부자냐? 우리는 천국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니까 우리는 부자들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여러분 아시죠?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초가삼간이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정말 초가삼간,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한 평밖에 안 되고 두 평밖에 안 되는 그런 곳에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다 천국에 가게 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 나그네요. 부자 나그네. 우리는 모두 다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재산은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 땅에서는 부가가치가 있지만 천국에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식이 천국에 가면 그거 뭐 종이짝지밖에 더 됩니까? 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돈도 사실 생각해보면 화폐개혁 한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위스 은행, 우리는 뭐 그런 데 가보지도 않겠지만 스위스 계좌, 여러분 스위스 계좌가 영원하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그 재산을 다 금을 샀대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아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금덩어리들을 가지고는 금덩어리가 든 가방을 들고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도착하니까 열두 사도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뭐냐? 왜 이렇게 무겁게 가방에 가져왔느냐? 네? 그랬더니 부자가 아 내가 전 재산 모은 거를 금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금덩어리를 가져왔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하는 말 뭐 이렇게 수고했어? 여기는 도로가 다 금이야. 네. 네? 여러분 아스팔트 그 재료 아스콘을 쌓는 그 싸다니고 사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그걸 가방에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재료가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료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떠한 명예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현명한 투자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인데 부자 나그네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집이 없고 별로 뭐 소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끊임없는 영혼의 투쟁에서 지속적인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네, 나그네로서 사는데 어려운 거예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영적인 투쟁을 하는 거예요. 분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투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여기 보니까 5절의 하반절이 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6절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크게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왜? 산소망이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자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돈을 묵상하고 명예를 묵상하고 쾌락을 묵상합니다. 오늘 어디서 즐거움을 누릴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깊이 마음에 새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 가운데서도 산소망을 가진 나그네임을 믿읍시다. 그리고 부자 나그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고난을 이기는 나그네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